안녕하세요. 의정부에 위치하고 있는 백호암의 수정보살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28세 이분들은 내년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이지 받는 그런 해가 돼요. 성과를 다 내가 냈는데 인정은 이제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네, 좀 화가 많이 나겠죠. 근데 이게 금전운도 솔직히 그렇게 썩 따르지는 않아요.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누군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뚝심을 가지고 그리고 버티다 보면은 충분히 본인이 발복할 수 있는 그런 운대는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귀인이 도울 수도 있고 주변에서 아 저 사람은 막 주변에서 막 힘들게 해드려도 본인 뜻심대로 열심히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.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내년 운세가 내년만 그렇습니다. 다는 아니에요. 내년 운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6월생 분들은 이 좀 관제 시비가 또 이분들도 또 있어요. 그러니까는 최대한 싸우지 마시고 내 거 뺏겼다고 화내면서 그냥 상대방하고 어떤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더 뺏길 수가 있으니까 낮춰주세요. 내년에는 그랬습니다. 41세 내년 운에는 돌불에 걸려져 넘어져도 상처 없이 지나가는 해. 운세 괜찮아요. 주변에서 힘든 사람들을 보게 돼요.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은 막 넘어지고 힘들어지는데 본인은 이상하게 유행수가 생기기 때문에 잘 빠져나가요. 옆에서 이제 누군가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옆에서 부도가 났는데 나는 잘 지키고 있는 사업체를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장사를 하신다 분들 같은 경우는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데 나는 잘 버티고 있고 직장 생활이다 보면은 힘들겠다고 사표 쓰고 관두는 분들도 있는 반면 나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이 전체적으로 내년 운이 이분 41세 이분들은 잘 스스로 잘 버틴다고 보면 돼요. 무엇에 의해서 버틴다기보다 스스로 내 심중에서 버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뭐 어떤 주식 투자를 했다거나 이러면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미리 미연에 올 말쯤에 다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. 내년에 어떤 투자를 하셨을 때는 확 빨릴 수가 있어요. 그거 조심하시고 5월생 분들은 좋으실 수가 있는 게 5월생 분들은 어떤 금전운이 소폭 좀 상승해요. 다른 계열에 태생하시는 분들보다 운세가 좀 올라가니까 이분들은 요해 내년에는 5월생 이분들은 좋을 수가 있겠어요. 다른 분들보다. 내년에 53세 이분들은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 캔디 노래죠. 참고 또 참지 울기는 왜 울어 이거를 이렇게 제가 적으면서도 참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하지만 달려라 하니의 노래잖아 이게. 그러니까 힘들고 외롭고 지치더라도 추진하세요. 무엇이든 그냥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힘들다고 앞에 장애가 있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오히려 더 나아가세요. 부딪히고 뚫고 나아가다 보면 이분들한테 햇빛이 보입니다. 금전은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 벽만 넘으면 나한테 큰 행운이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 마인드로 뚫고 전진하셔야 돼요. 내년에는 뒤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. 나를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. 화이팅 하세요. 네, 화이팅. 이 원숭이 때 이 전체적으로 내년 운세는 좀 힘들어요. 금전운이 약간 떨어지는 건강, 돈이 안 나가면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는 그런 이 원숭이 때는 30대가 없잖아요. 29, 그 다음에 30 넘어가요. 이 고비가 있어요. 건강 최대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.